자, 최근에 또 OLED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OLED TV 출하량이 8년 만에 약 140배가 성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OLED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OLED 투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윤여민 팀장에게 정답을 들어보죠. 자, OLED 시장도 뜨겁습니다. 뭐 TV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뭐 애플의 아이패드 이야기도 나오면서 아이패드에도 OLED 뭐 이제 장착할 것이다. 이러다 보면 중소형 OLED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OLED가 상당히 좀 비싼 TV죠. 근데 이제 2013년에 4,400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올해 610만 대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8년 만에 한 140배 정도 커진다 볼 수 있겠는데, 좀 이렇게 좀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좀 수입이 좀 늘은 가구들은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늘어난 수입을 어떤 여행이나 이제 다른 쪽 취미 생활에 어떻게 보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결국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활에 좀 투자하게 되고, 뭐 이런 인테리어 가구뿐만 아니라 좀 OLED 쪽에도 좀 어느 정도 그런 온기가 좀 전해진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해도 지금 한 300만 대의 좀 고지가 넘었는데 올해도 지금 600만 대니까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OLED가 계속 성장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원래 LG전자가 좀 유일했거든요. OLED를 지금 생산하는 업체가. 근데 지금 현재까지 뭐 19개까지 늘은 걸로 봐서는 이제 OLED도 상당히 좀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LG 디스플레이가 하반기에 뭐 중소형 OLED 쪽으로 생산 라인을 좀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각 합쳐서 7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방막 트랜지스터 좀 라인 구축을 해서 한 3조 정도 투자를 좀 할 것으로 예상되고 네.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4조 원대 이제 뭐 증착 라인 투자까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OLED 쪽의 어떤 지금 경쟁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좀 상당히 좀 큰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OLED 쪽에도 관심이 다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에 LG 쪽을 좀 더 봐야 될까요? 저는 제 탑픽은 LG전자. LG 뭐 전자요? LG 디스플레이는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이제 뭐 말씀드렸고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오히려 저는 LG 전자가 좀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좀 생각으로 있는데 지금 H 사업본부가 올해 2분기 뭐 프리미엄 제품 선전으로 뭐 4조 원 이상 지금 매출을 좀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뭐 지금 뭐 가전업계 1위를 좀 등극한다라는 얘기, 전 세계 1위를 등극한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이제 OLED TV 대중화 좀 실현의 좀 전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유로 2020에서도 상당히 좀 호평을 받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OLED 쪽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LG전자는 뭐 OLED뿐만 아니라 지금 전장 사업에서도 충분히 좀 그렇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모멘텀이 존재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뭐 디스플레이보다는 LG전자 쪽을 좀 OLED TV를 좀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더 유효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LG전자 지금 상당히 주가가 17만 원대에서 지금 뭐 15만 원대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G전자를 좀 탑픽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전자를 탑픽으로 윤여민 팀장은 꼽았습니다. 뭐 백색가전이야 워낙 잘하고 있고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제 조금씩 더 반영되고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OLED 모멘텀까지 만약에 시너지가 펼쳐진다면 전고점 한번 돌파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LG전자의 앞으로 추이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슈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